자, 그 다음에 전원을 켜야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홈 버튼을 누르란데요? 네,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라면은 이해하겠죠? 그쵸? 충전기, 어딨죠? 충전기. 네, 충전기. 네. 충전기. 밑으로 넘겨주시면 네. 제가 전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좋았어. 예, 뭐 자, 이제 켜졌나요? 네네. 파란 불도 들어왔어. 설명서에는 어떻게 돼 있죠? 배드의 각 모서리 1, 2, 3, 4 포인트 간격을 조절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목이 혹시 배드 레벨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배드 레벨링. 배드 레벨링을 시작해 볼 건데요. 배드가 이건가요? 간격을 조절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그 전에 네. 어떤 버튼을 한번 누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홈 버튼을 눌러서? 그렇죠. 홈 한번 눌러보시고요. 오, 드디어 지축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Z축을 원점으로 이동시킵니다. 네, 그 전에 또 있을 텐데. 이 책은 저에게, 제가 아니라 선생님께, 선생님이 봐. 자, 홈 버튼을 누르고요. 네. 자, 2번. 전원 케이블을 제거한 후에 충전 케이블, 이제 아시죠? 네, 전원 케이블입니다. 전원 케이블을 제거한 후에 프린터 헤드와 배드를 손으로 움직여 1번 포인트로 이동해 줍니다. 라고 했을 텐데요. 자, 볼게요. 여기는 4개 나사가 있는데요.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할게요. 지금 안 움직이는 이유는 배드하고 헤드 부분에 있는 노즐이 딱 겹쳐서 그래요. 그럴 때는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밑에 나사 같은 데가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늘어나고요. 네. 간격이 벌어지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간격이 좁아져요. 붙었으니까 간격을 넓혀야 되겠죠? 네. 네. 한번 넓혀보실래요? 된것 같은데요. 네. 밑에 보시면.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3D 프린터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점이 뭐냐면 노즐하고 배드 사이의 간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간격은 닳든 말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사람 눈으로 보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명암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레벨 간격을 조정합니다. 짠! 짠. 자, 명암하고 배드하고 노즐을 명암 사이에 꼈을 때, 명암에 꼈을 때, 약간 긁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레벨링이 맞은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 나사, 두 번째 나사, 세 번째 나사, 네 번째 나사, 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근데 지금 네. 너무 붙어서 배드가 조금 손상이 됐어요. 이게. 한 번도 사용 안 했는데 배드가 손상이 됐네요. 개초보님. 다시 한 번만. 네. 가장 처음은 간격을 조금 늘려볼래요? 먼저 가장 늘려보세요. 늘려봤고. 네. 늘렸나요? 네. 늘렸으면, 밑에 간격이 늘렸으면, 그 다음에 명암을 주세요. 네. 명암을. 자, 이제 아직 충분히 늘리지가 않았어요. 더 늘려보실래요? 명암이 들어갈 정도로. 자,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 명암이 들어간 다음에 간격을 좁히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자, 느낌이, 살짝 긁히는 정도가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한번 느낌을 봐주실래요? 왔다 갔다 긁히는 정도. 네, 이 정도가 딱 좋은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1, 4분면, 2, 4분면 했으니까 여기 밑에 세 번째 할게요.
된 것 같아요. 아, 됐나요? 네. 자, 다음, 그러면 다음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배드 레벨링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다음에 네. 가운데도 하고 여러 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첫 번째 하고 나서 대각선을 또 조이면은 네. 또 첫 번째 게 또 조금 조금씩 틀어지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가장 중요한 가장자리 부분의 네 군데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원을 켜보시고요. 전원을 다시 한번. 네. 자, 전원 누셨죠? 네. 이제는 필라멘트를 넣는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필라멘트요? 네. 근데 필라멘트를 넣으려면, 요게, 필라멘트가 뭘까요? 아, 어렴풋이 이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필라멘트는 3D 프린터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저희가 아는 그냥 그 플라스틱이에요? 네, 맞아요. 네. 자, 이게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치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거치대라고 하면 남은 재료 중에서는 이거 같긴 해요. 맞아요. 이거를 앞에 보면은 홈이 있거든요. 아, 네. 네. 끼워주시고요. 네. 하나 더 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구멍에 맞춰서.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거. 맞습니다. 네.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네. 필라멘트를 넣어주실래요? 네.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네. 필라멘트를 안에 넣을 건데요. 네. 넣기 전에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왜냐면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는 온도를 높여야 되겠죠? 온도를 높이려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까요? 아, 이거겠죠? 네. 플러스겠죠? 한번 눌러보시죠. 네.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네. 이게 천천히 깜빡거릴 때 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온도계 역할이었구나. 네. 출력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라. 대략적으로 지금 온도에서는 지금 주변 환경은 한 20도 정도 되니까 1분 안쪽으로는 될 것 같아요. 한 20초? 어? 됐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됐는데 이때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해주셨죠? 네. 네. 하고 나서 네. 이제 출력을 할 건데요. 네. 출력 파일에 샘플이 있을 거예요. 혹시 USB 있지 않았나요? 어, 맞아요. 있었어요. 네. 자, 네. USB 열어보시면은 USB 혹시 꽂을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고 뒤에도 뭐가 하나 있어요. 네. SD 카드가 하나 있긴 있어요. 맞아요. 이거 꽂는 건 있어요. 이건 아니고. 피코 제품은 네. USB도 아니고 네. SD 카드도 아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SD 카드 한번 넣어보실래요? 네. 네. 넣어보시고 네. 그다음에 출력을 시작하려면 네. 재생 버튼을 누르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누르시고 자 이제 깜빡이죠. 네. 깜빡이는 거는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준비는 어떤 준비냐면 네. 다시 한번 온도를 올려주는 작업일 거예요. 그거 말고는 준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언제 시작하지? 자 이제 출력이 되죠? 네. 아 출력이 이제 시작이 되신 게 준비가 끝났고요. 슬슬 출력이 됩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모양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레벨링이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안 맞아요. 네. 지금 레벨링이 네.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라고 했을 때 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맞는데요. 네.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지금 안 맞았어요. 지금이라도 맞추면 안 되겠죠? 지금은 맞춰도 돼요. 맞춰도 돼요? 네. 지금 볼 때 네. 필라멘트가 1번하고 4번 부분 필라멘트가 떠있다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네네. 공간을 좁혀줘야 되겠죠? 노즐하고 뭐가 나오는지는 선생님도 모르시는 거죠? 네, 저도 몰라요. 샘플 파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서 봤을 때는 6시간 몇 분 걸렸다고 6시간이요?
여우씨가? 제가 설명서를 봤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드디어 끝이네요. 궁금한 거요? 네.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몰랐던 게 너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네. 궁금한 건 산더미인데 네. 일단은 제가 이게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려서 이 제품을 처음으로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이 추천해 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듣고 싶긴 해요. 첫 번째는 가격이 너무 싸서요. 가격, 가성비. 네. 99,000원이라고 한다면 네. 누구나 좀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확실히 그래도 좀 도움을 많이 받긴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저도 설명서 또는 이렇게 자세히 봤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 같은 초보자한테도 추천을 해주셨지만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피코의 손돌이 회사에서 업체에서 이 99,000원짜리 피코 제품을 만든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그리고 설명서도 보니까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교육용으로서 절대 쓰면 안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점이 뭐냐면 필라멘트를 지금 융용하는, 녹히는 작업을 하는데 녹히는 작업 중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지만 원래 발암물질이든지 나쁜 성분이 엄청 검출이 됐어요. 특히 이게 PLA라고 하면은 약 한 6개에서 7개의 관리 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안 해드리는 겁니다. 추천을 해준다면 왜 그래도 굳이 3D 프린터를 써야 되지만 써야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는 하우징되어 있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3D 프린터를 추천하는 거고 특히 교육용으로 쓴다면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요? 금액보다 그리고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는 건 안전인데 저는 추천을 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개인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쓰는 거는 좀 지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신 거예요? 네, 맞아요.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저는 그냥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개인이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근처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나 아니면 출력사무소가 3D 출력소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런 곳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특히 메이커스페이스, 동네에 메이커스페이스가 많아요. 검색을 하셔서 그쪽에서 출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이제 사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봐서 했지만 그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최대한 3D 프린터를 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권장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정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나 호주나 같은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실내에서 할 때는 1시간에 4번 정도 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프린트 할 때는 떨어져 있으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다음에 유튜브 채널 때 자세하게 이 섹션에 대해서 안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조립부터 언박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처음 해봤는데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최저가 이제 피코라는 프린터기를 사용해봤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처음 혼자 이제 책자를 보면서 하기까지에는 이제 초보자가 혼자 하기엔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단어적인 설명도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었고 전문가 선생님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해본 것 같아요. 혼자 하기에는 그래도 교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영상 또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3GP에서 지원을 받아 피코를 언박싱부터 조립 출력까지 진행했는데요. 아, 개초보의 닉네임답게 너무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즐거웠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개초보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마이3GP에서 선생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채널 앞으로도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초보였습니다.